분별심이 없지만은 의식 같은 것은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분별심으로 닦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 뜻이야요. 그는 분별이 없고 눈이나 귀나 코나 이것은 분별이 없는 거요. 이제 의식이 분별을 하지, 이 의식.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근을 쓴단 말은 이건 원통법으로 반문 공부로 근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칙을 쓰지 않는다. 칙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 분별이기 때문에 분별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거요. 그렇게 해야 진짜 요의로 닦는 게 되지요. 그래서 그 내용은 바로 저 명언경에 나오는 불생멸의 마음을 가지고 불생멸인 심성으로 불생멸생이 밑에 나옵니다. 마음자리는 본래가 불생불멸이죠.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기멸이 없는 그 본래의 마음자리, 열애장 묘진여성, 그 불생멸의 마음을 가지고 인지심을 삼는다. 인지심이란 말은 처음에 도를 닦을 때를 인지라고 합니다. 성불하면 과지고 성불하기 전에는 인지라요. 인지란 말은 원인을 말하죠. 과지는 결과고 인지는 보살적 또는 발심할적 또 수행할적 그때가 인지요. 과지는 부처일적 부처가 될 때 그때는 이제 정각을 이룰 때죠. 성불할 때 이때는 과지라요. 또 중생 제도할 적 그런 때는 과지라고 하고 처음에 닦을 때를 인지라고 합니다. 인과 꽃이 필 때가 인이고 열매가 맺을 때가 과아뇨 꽃 인이 되고 또 그래 열매는 과아뇨 과 이거 실이라고도 하죠. 실 열매가 결실할 때 결실 과아뇨 맞지 결과라고 하는 결실.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생멸심을 가지고 공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등엄경이 가장 특수한 게 그 불생마음을 가지고 심성을 가지고 처음 발심 수행할 때 처음 공부 때 마삼 이 말은 처음 공부 할 적을 인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자세한 것은 이 다음에 또 나와요. 지금 들어놓으면 이 다음에 쉽기 때문에 지금 한번 들어놔야 몰라도 좋아요. 몰라도 이제 이 다음에 또 들으시면 아 그때 들었던 것이 다시 이제 재확인이 되지요. 두 번째는 종성기수라. 성으로 붙어서 수를 일으킨다. 그 전에 대학에서 중용직지에서도 많이 말했죠. 성수 불이지학이라고. 성과 수가 둘이 아닌 학문이라고. 성은 본각성이고 본각 그 본래 불성자 성이고 본성이고 본성에 따라서 본성에 의해서 닦음을 일으킨다. 본성 밖에 마음 밖에 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그대로 마음 그 자리를 알고 안 그대로 닦는 거라요. 예를 들면은 차가 고장이 났다면 고장이 난 차를 고장이 난 것을 알고 그 차를 수리하는 거지 다른 걸 냉장고나 무슨 테레비를 수리해가지고 차 고장난 것은 고쳐질 수가 없지 않아요? 차가 고장났으면 차 고장난 것을 알아가지고 그 차에 대해서 잘 수리하는 것이 닦는 게거든요. 마음을 알고 마음에 의해서 마음에 따라서 닦는 것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성을 챙기지 견성을 못하면 닦아봤다 해요. 진짜로 닦는 게 어때요? 닦는다는 것은 어린애를 놔놓고 나서
어린애를 잘 기르는 나도 기르지 낳기도 전에 뱃속에서 기르지 임신하고 뱃속에서 그에 의해서 성의 성의에 입각해서 성이 그대로 기지 성 밖에 성하고 어긋나는 위반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만 진짜 요의가 된다 말이야. 두 가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용하고 성기수하고 성기술이요. 성에서 닦는 것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요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임지의 요의 아니요. 그 닦는 것을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듣는 거에 말하면 소리는 생겼다 사라졌다 맞죠? 눈보다도 더 낫죠. 귀가 어떤 면이 나으냐면은 눈은 깜짝거리죠. 이렇게 요동하잖아요. 귀는 가만히 있잖아요. 낫죠. 예? 낫죠. 백문이 일기 먼저 보는 것을 설명했어요. 사마타. 그 다음에 이제 깨닫는 것은 보는 것을 오늘 하셨고. 그 다음에 닦는 방법은 듣는 그 공부로 이렇게 말씀을 이게 바로 근을 쓰는 거예요. 아니라 듣는 그 근을 들어요. 이 근을 요 관세모살 관세모살은 이 근은 통을 관세모살 고관계 경험경에 자세히 나옵니다. 관세모살 원통을 반문 공부를 해가지고 이근의 원통을 얻었어요. 관세음보통을 가르켜서 용근이라고 말했다. 적어두세요. 용근. 이건 용근이요. 용근이란 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어찌 버리지 않냐면 어려서 오용근 씨가 있었거든. 성이 옷이라요. 그렇게 하면 기억하기 좋죠. 오용근 성이 옷인데 그분은 항상 도포를 입고 다니대요. 점잖은 큰 학자요. 오용근 씨 우리 집에 이제 우리 집 서당방에 또 와가지고 인사를 나누면서 나는 오용근이요 하는 말인데 지금까지도 기억나요. 자기는 오용근이다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용근을 해. 성이 옷이니까 오용근이지 이름이 용근이라요. 잘 됐죠. 용근 불경 말과 똑같잖아요. 근을 쓴다. 근은 바로 뿌리 아니요. 근본 근본을 쓴다 이거지. 말단을 쓰는 게 아니라 근본을 알고 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근이라는 말은 관세음보살을 이근은 통을 가르쳐서 용근이라고 한 거요. 그러니까 용근이나 종성기수가 바로 요이다 이게요. 그건 인해과해란 말을 한 거요. 인해과해란 말이 뭔 뜻이냐. 일승법에서는 인해과해요. 저런 말 처음 듣죠. 인해과해가 뭔 뜻인지. 인해과해라. 한마디 쓱 외워야 돼요. 외워가지고 기억해가지고 인해과해란 말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말하면은 굉장히 그 유식한 것 같죠. 인해과해라. 인해과해란 말은 이자는 포함이라는 뜻이요. 포함한다. 이자가 가출해 그렇습니다. 가출해 포함할 해 해자가 그러면 인해과해란 그 말은 오직 일승불교에서만 말을 합니다. 일승불교에 일승불교는 하엄경이나 등엄경이나 모두 그런 경에서만 인해과해라고 해요. 인이 과읍 바다를 포괄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인이란 말은 인지심이죠. 인지의 마음.
과해는 뭔 뜻이냐? 부처님은 덕을 과해라고 그래요. 성불하는, 성불하면 과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지의 마음에서 과해를 말로 하면 더 빠른데, 그래도 말로 하면 잊어버리대요. 나도 그 전에 공부해 보니까 말로 들은 것은 하나도 남는 게 없고, 공책에다 적어 놓은 것만 지금도 남더라고. 한 40년 전, 50년 전에 공부한 것을 그때 어떤 설명하는 큰스님들이 설명한 것은 귀에 하나도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아까 오용군만 남았지. 그러나 이제 노트에다 적어 놓은 것은 지금 봐도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50년 전 거라도 지금 보라도 남거든. 그래서 적습니다. 즉 초발심 시에 이런 뜻이요. 인지의 마음에서 과해, 과해란 말은 부처님이 되면은 과지라고 그랬죠. 아까 과지, 과지라 하기도 하고 과득이라 하기도 하고 과해라 하기도 하고. 부처가 될 때 그 완전 무결한 부처님의 최정각을 성취한 부처님의 만 가지 덕을 여기서 과해라고 합니다. 과의 바다. 인의 바다는 우리 처음 발심할 때 공부할 때가 인의 바다고, 과의 바다는 성불할 때가 과의 바다요. 성불할 때 부처님 덕을 참 다 포괄해서 다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갖추었다는 뜻이죠. 구비하고 있는 것. 즉 하암경에서 말한 법성계도 나오죠. 초발심시 변정가 하는. 처음 발심할 때 문득 정각을 이룬다는 그런 도리를 말한 거예요. 처음 발심할 때 우리가 도를 닦으려고 마음을 깨우쳐가지고 견성해서 도 닦으려고 할 때 성불을 다 하고 들어가요. 그게 변성 정각이라. 정각이란 말은 부처가 되는 것을 정각이라고 하죠. 부처의 덕을 부처님을 정각이라고 합니다. 정각. 불을 정각이라고 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원각이라고 하고 또 부처님을 대각이라고 하죠. 대각, 원각, 정각 다 부처님을 가리키는 말. 별의 세존을. 그러니까 처음 발심할 때 문득 정각을 이루는 그러한 도리를 인해과해라고 해요. 처음 발심할 때, 견성할 때 부처님과 똑같이 되어요. 처음 탄생할 때 어른과 똑같이, 어린애도 어른과 똑같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혀도 있고 몸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손발이 다 있고 오장육부가 다 있잖아요. 어린애도 부족함이 없죠. 작아서 그렇지. 그렇죠? 어린애도 사람과 똑같이 어른처럼 똑같은 걸 갖추었잖아요. 그 갖춘 그와 같은 도리를 초발심시의 변정각이라고 합니다. 초발심시의 문득 정각을 이루는 그 도리. 예를 들면 연꽃이 필 때, 연꽃은 딱 필 때 연밥이 이렇게 피면서 동시에 연밥도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있지만 안 했지. 나중에 이제 연꽃이 오래오래 되면 연꽃이 다 시들 때 이제 연밥은 완전히 익지요. 이제 익지만 안 했을 뿐이지 성숙만 못 되었지. 그 연꽃 속에는 연밥이 뭐겠어요? 과뇨과 연밥이 연실이란 말이에요. 연실이 그대로가 다 있어요. 그와 같은 도리를. 그래서 부처님 법에
연꽃을 그렇게 좋아해요. 연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더러운 탁한 물에도 깨끗하고 순결하죠. 더러운 진흙강 그루에도 연꽃은 고결하죠. 철염상정, 철염상정은 의미가 있고 더러운 데서도 항상 깨끗한 거. 또는 연밥은 처음에 꽃이 필 때 같이 연밥도 같이 이루어져 나와요. 다른 꽃은 꽃이 다 떨어진 다음에 열매가 맺죠. 벚꽃이나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호박꽃은 그래도 호박이 맺혀가지고 꽃이 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호박꽃이 나쁘다고 해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괜히 사람 나쁜 사람 보고 호박꽃같이 안 이쁘다고 말이죠. 아 저런 장미꽃을 장미를 먹어요. 뭐예요? 호박은 먹을 수도 있고 범벅도 해먹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반찬도 해먹고. 호박꽃이 나쁜 게 아닌데 우리 지금 시각으로는 나쁘게 보이죠. 나팔꽃같이. 그것도 열매가 처음에 맺혀가지고 꽃이 그 위에 있지 않아요? 연밥도 그래요. 연꽃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걸 인해과해라고 합니다. 꽃이 필 때 연실이 열매가 딱 같이 피해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성으로부터 닦음을 일으킨다는 그 말은 처음에 견성할 때 발심할 때 벌써 부처님 덕을 다 포괄하고 부처님 덕을 다 갖추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린애가 탄생할 때 어른과 똑같은 4대 육신 오장육부 다 갖추고 성장에 나가는 것처럼 닦는 것은 바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닦는 게. 그러니까 깨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어린애 낳는 것도 가장 중요하잖아요. 낳아놓고 이름도 짓고 뭐 가족이라고 이제 호적에다 올리지 낳기 전에는 올릴 수도 없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오와 그 다음에 수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 깨닫는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다른 세속에서는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처음에 시작만 하면 반이라고 하는데 일승법에서는 시작이 반이란 말이 아니지. 시작이 전부란 말이에요. 시작이 뭡니까? 시작이 바로 인안이요? 에? 시작이 전부다 말이에요. 전부가 과해 아니요? 맞죠? 그러니까 불교 하엄 사상에서는 하엄 또래에서는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전부요. 벌써 처음 닦으려고 시작할 때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친견해서 도를 닦으려고 할 때 그때 벌써 부처님의 덕을 거짓반 다 알고 갖추고 벌써 출발하는 거예요. 모르고 이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 비전해가지고 해외 미국이나 갈 때 벌써 구경할 그것이 이제 돈 다 가지고 가지요. 그 가서 돈 빌려가지고는 못 다니죠. 그와 같이 여기서 만반 준비를 다 해가지고 여권이고 비자고 또 여비까지 돈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도리가 인해과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조사들이 거기에 성부를 아직은 못한 조사들 성불 못한 견성한 조사들이 견성한 조산 이 조사는 보통 조사가 아니라 견성한 조사가 어찌되냐 인원 오이요 가만 칩진이라고 하지요. 성문이범에 애참에 나오죠. 승보에게 애경할 때 대대참례
인원노의 가만십신 뭐 역대전득 제대조사 천하종사 그런 그 조사들은 견성한 조사는 아직은 부처는 아니거든. 부처의 자리가 오위라요. 이게 바로 과해를 말한 거예요. 이내 과해를 말한 거지요. 인원 오위. 이는 원인은 오위가 다 원만했어요. 오위랑 하선 뭐냐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걸 다 갖추었지만은 과는 결국 과랑 하선 그 자기가 현재 처하고 있는 자기의 성과는 겨우 십신이라 십신에서 붙어서 이제 올라가지요. 성과는 칩진이요. 칩진에서 뭐가 됩니까? 칩주. 그 다음에 칩주, 칩행, 또 칩회양 다 열로 나갑니다. 열이 이렇게 나가니 뭐 사람들이 칩자만 말하면은 웃는 것도 다 그거 아니오. 그 다음에 또 뭐요? 그 다음에가 칩지 올라가죠? 칩지에 이제 등각, 묘각. 칩지는 등각까지 다 말한 겁니다. 칩지보살이 등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불할 때가 성불이죠. 여기를 묘각이라고 그러죠. 여기까지를 오위라고 그래요. 십진,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까지. 저기는 과 아니 과? 성불은 묘각인데 그러나 이제 십진을 빼고 십진을 빼고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다 해가지고 참현하고 쉽게 쓰면은 참현 또는 십지 등묘 이렇게 다 해서 또 이렇게 오위로 보기도 해요. 오위가 맞죠? 이걸 하나로 보고 이것은 셋으로 보고 또 요것 보면은 요것을 또 하나로 보고 그러면 맞죠? 여기 사면이 사면이 십주 십획 십표양 요걸 셋으로 보고 칩지를 하나로 보면 넷이죠. 등각 묘각을 합쳐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등각을 칩지다 그건 설명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등각을 칩지의 종말로 보기도 하고 별도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위로 보기도 해요. 이는 오위에 가득했지만은 찾지만은 원만했지만은 관은 겨우 칩진에서 머무는 거예요. 여기서 조사라고 해봐도 칩진이라 칩진의 지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뭐라고 하냐면 대신범부라고 가르지요. 아직은 범부요. 성현이 아니다 말이죠. 법신도 맨법신 소법신이라 칩진을 대신범부라고 가지요. 큰 마음 발심한 대신범부. 여기서부터는 이제 삼현이라고 하지요. 여기가 삼현이니까 여기는 세 가지 어지니 성현 칩지는 칩성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사면, 십성, 그 다음에 부처. 그렇습니다. 현이 성인만 못하지요. 성현 군자 아니까. 요런 범부요. 그런 성현도 못 돼요. 집신은. 그래도 하엄경에 보면 집신이 어마어마하지요. 능엄경에서도 나옵니다. 능엄경에서도 그 집신, 십주, 십행, 십회양 57위를 다 설명을 해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요의에 대해서, 수직요의에 대해서.